와, 나 이거 겁나 뜨겁네, 진짜. 씨. 95도. 와, 이거 씨.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AMD 르누아르 CPU가 장착이 된 노트북들이 게임을 하면 발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이 다가오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또 AMD의 잘못이냐? 아니면 에이수스의 설계의 잘못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제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AMD CPU가 장착이 된 노트북들 중에서 뭐, 에이수스가 첫 번째로 나왔죠. 그러면서 온갖 비난의 총탄을 온몸으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거 이 정도 수준이면 뭐, AMD CPU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ASUS를 비난할 수 없는 분위기로 되어 가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 그래도 TUF가 잘못했어. 그래도 제피러스는 잘못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르누아르 CPU가 장착이 된 제품들을 구입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구입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AMD는 언더볼팅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레지스트리를 살짝 변경해서 이게 성능을 조금씩 낮춰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편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제작을 했으니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설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면 아머리 크레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똑같이 따라오시기가 편할 겁니다. 혹시나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영상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원래 아머리 크레이트의 성능, 터보, 윈도우 모드에서 설정이 되던 것들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영상의 설정 후에는 윈도우즈 모드에 놓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 적용이 잘 되는지 바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시스템을 클릭해서 리소스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보면 CPU 주파수가 최대 4.3기가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클럭을 제한을 할 겁니다. 왼쪽 하단의 검색바에서 레지 에디트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로컬 머신 이하 쭉쭉 찾아가는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화면 아래쪽 더보기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여기서 어트리뷰트를 더블 클릭하면 값 데이터가 1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세서 전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내리고 다시 아래쪽에 검색창에서 한글로 전원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전원 관리 옵션 선택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항목을 선택할 거니까 추가 전원 관리 옵션 표시에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AMD 라이젠 밸런스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전원 관리 옵션에서 설정 변경을 클릭하면 전원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서 프로세서 전원 관리를 열어주고요. 프로세서 성능 강화 모드, 이게 떠야 됩니다. 이 항목이 뜨지 않으면 레지스트리 변경을 잘못하신 겁니다. 항목을 열어주고 전원 사용에서 적극적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고요. 다시 뒤로 가면 전원 관리 옵션의 목록에서 AMD 라이젠 밸런스가 제일 위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이두 가지만 사용할 거니까 화살표를 클릭해서 나머지 항목은 닫아줍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의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똑같이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에서 프로세서 성능 강화 모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둘다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다르게 되어 있다면 전원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 항목을 자주 사용을 해야 하니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뒤로 가서 여기에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로 바탕화면을 당겨서 바로 가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제 설정이 잘된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창을 옮겨서 AMD 라이젠 밸런스로 되어 있을 때는 최대 클럭이 2.9기가에서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이 퍼포먼스로 바꿔주면 4.3기가까지 최대로 올라가죠. 다시 AMD 라이젠 밸런스를 클릭하면 2.9기가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인텔 CPU를 언더볼팅을 했는 것보다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언더볼팅이 풀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내가 쉽게 거기 전원 설정에 들어가서 하나만 클릭해주면 이렇게 저렇게 설정을 바로바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성능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라든지 이런 걸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아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다 이거는 하는 게 훨씬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 수준인지 벤치마킹이랑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런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CPU 성능 차이는 시네벤치 R20을 구동하면 가장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R7 4800H CPU가 장착이 된 FA706IU H7100을 클럭 제한 없이 하이 퍼포먼스로 측정했을 때는 4220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CPU 클럭을 2.9기가로 제한한 라이젠 밸런스 상태에서는 3215점을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0% 정도 성능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할 부분은 인텔 9세대 i7 9750H의 점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G731GU EV010의 점수이고요. 멀티코어 점수가 3043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베이스 클럭으로 작동을 해도 i7-9750H보다도 벤치 점수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랑 AMD 라이젠 밸런스로 벤치를 구동을 했을 때 온도를 비교해보면 하이 퍼포먼스에서는 CPU 온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CPU의 클럭이 초기에 4.3기가로 작동을 하다가 3.8기가로 꾸준히 작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최고 온도 89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밸런스로 구동됐을 때는 2.9기가 고정으로 작동을 했고요. 최고 온도는 60도였습니다. 온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면 CPU 클럭을 제한했을 때 전반적인 성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메모리도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 둘 다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고요. 녹색은 그래픽카드, 빨간색은 총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카드랑 총점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모든 제품이 메모리는 싱글보다 듀얼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게임 영상에서는 듀얼 채널의 위력을 조금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먼저 하이 퍼포먼스 상태에서는 CPU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싱글이나 듀얼 전부 다 21,000점 정도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전력 제한을 한 밸런스 모드에서도 16,000점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인텔의 i7-9750의 점수와 비교를 하더라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래프로 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게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했고요. 게임 옵션은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게임 후 리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했고요. 가장 앞에 보이는 1번 영상이 하이 퍼포먼스 상태에서 싱글 16기가 메모리고요. 두 번째가 하이 퍼포먼스 듀얼 16기가입니다. 세 번째는 2.9기가 클럭이 제한된 라이젠 밸런스 상태의 싱글 16기가고 마지막 네 번째가 2.9기가의 듀얼 16기가 상태입니다. 각각 영상의 CPU 클럭은 영상에서 표기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단 CPU 상태가 같으면 싱글보다는 듀얼이 무조건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1번 영상과 4번 영상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상황에서 4번 영상이 프레임이 조금씩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의 듀얼 채널인 2번 영상과 클럭 제한을 하고 메모리가 듀얼인 4번 영상을 비교했을 때는 2번 영상이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해서 보시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거의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듀얼 채널로 사용을 했을 때는 클럭을 제한을 했을 때도 큰뭐 성능의 차이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원활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첨부하지는 못했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75도 정도 수준인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터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히트파이프가 CPU랑 GPU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히트파이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열이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열이 CPU로 전달이 되는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CPU가 한 75도에서 76도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CPU보다는 그래픽카드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CPU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프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CPU는 그렇게 열이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쓰셨을 때는 크게 뭐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쓸수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큰 프레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게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트북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상 편집을 할 때도 CPU의 성능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20%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니까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프리미어를 구동해서 확인해 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로 테스트를 했고요. FHD 60프레임의 녹화 영상을 동일한 포맷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인코딩한 영상의 최종 길이는 18분 26초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클럭을 제한했을 때는 6분 43초 73 정도가 걸린 영상이 하이 퍼포먼스 상태에서는 5분 52초 79로 약18% 정도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를 구동해 봤을 때 18분 26초짜리 영상을 FHD에서 그냥 FHD 60프레임으로 그대로 뽑아냈습니다. 시간이 뭐 상당히 많이 긴 편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죠.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럭 제한을 풀고 사용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도 이게 영상 편집할 때는 크게 이제 인코딩 했을 때는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한 이제 87, 8도 정도 수준이었고, 그래픽카드는 유휴 상태고, CPU만 그렇게 크게 많이 일을 하는 상태였으니까, 이게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CPU만을 사용하는 인코딩을 하거나, 그런 뭐 특정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럭 제한을 풀어놓고 하이 퍼포먼스 상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게임을 내가 한다. 그럴 때는 AMD 이제 라이젠 밸런스드로 돼 있었죠. 그렇게 모드를 해놔서 2.9기가로 클럭을 정해놓고 쓰시는 것은 제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AMD 좀 욕심인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9기가로만 하더라도 지금 그 i7 9750보다 성능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부스트를 4.3기가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차피 이 정도 수준으로 성능이 잘 나오면 차라리 3.3기가나 3.4기가 정도 수준으로만 해도 실제로 9750보다 월등히 높고, 아, 이게 정말 너무 좋고 열도 안 난다라고 진짜 갓사수라는 이야기로 찬양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쟁이 되는 구도다 보니까 클럭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도 잘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좀 과도하게 좀 성능을 올리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발열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르누아르 CPU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워낙 좋고 이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하셨는 분도 있고 구매를 앞두고 있어서 좀 이렇게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의 해결책도 있으니까
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일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텔도 CPU 발열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언더볼팅을 해서 사용을 했고, AMD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럭 제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이거 CPU의 결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인텔 제품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왈가왈부할 부분은 뭐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 이런 영상도 있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